이번 에피소드는 원웨이 콜입니다. 원웨이 콜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밑에 나있죠. 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핸들 캐스트. 캐스트에서 얘는 no reply current number plus delta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젠 서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작하는 것을 보시려면 일단 뭐 이거는 새로 시퀀스 서버를 새로 컴파일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교재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현재 캐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핸들 캐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crement number delta 다음에 current number 해서 do no reply current number plus delta인데 이걸 호출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호출하는 문자는 여기 있네요. start link increment server cast 이 부분입니다. increment number 해서 복사를 그냥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increment number 맞나요? increment number 맞군요. 두 개 맞습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결과 OK 결과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말 그대로 원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기만 하지 서버는 리턴을 하는 게 없는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원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뭘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제공했던 요 값을 통해서 뭔가를 처리를 하죠. 뭘 처리하느냐니까 우리가 제공했던 요 값, 델타 값. 지금 델타 값이 200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요 200만큼 기존의 커런트 넘버의 값을 더 업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나요? 다 사라져 버렸군요. 그래서 콜 PID next number 하면은 아까 103번인가인가 104번까지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1199번. 200을 업하려고 했는데 왜 1199번이 됐어요? 200만 업데이트 되는데. 예. 다시 한번 더 젠 캐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PID increment 200을 더 추가합니다. 추가했고 그런 다음에 젠 서버 콜 해서 PID next number 1400 1199 더하기 200 하면은 1399. 거기다가 next를 콜했으니까 14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젠 서버 캐스트 우리가 젠 서버에 캐스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젠 서버는 얘 있잖아요. 얘는 요 캐스트라는 걸 보고 핸들 캐스트를 호출하죠. 핸들 캐스트를 호출할 때 increment number 일단 패턴 매칭을 먼저 해보죠. increment number 이것이 맞는지 increment number 맞죠? 맞으면은 200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델타에 담습니다. 델타에 담고 기존에 있는 current number를 또 젠 서버가 전달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current number와 델타를 대해서 젠 서버가 새로운 게 state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죠? 업데이트를 하는데 우리한테 업데이트된 값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냥 OK하고 끝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젠 서버 콜해서 next number 불러와야 되겠죠. next number 불러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현재의 값을 불러오든가 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게 원웨이 캐스터의 역할입니다.